카메라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수년 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채인식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데요. 최근 많은 스마트폰에도 탑재돼 큰 주목을 받은 홍채인식은 안구의 홍채 정보를 이용해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홍채의 모양과 색깔, 망막 모세혈관의 형태소 등을 분석해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인증 기술이죠. 이와 같은 생체인식은 보안성이 높아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등에 활용될 중요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본래 CCTV 제품과 특수목적 카메라를 개발하고 제조하던 기업이었지만 자신들의 노하우를 살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CCTV가 여러 기업, 공공시설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모든 거리와 상업시설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곳에 설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CCTV는 현대사회의 필수 기술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유망해 보이던 이 분야가 저렴한 가격의 중국 제품의 등장으로 국내 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CCTV 기술력에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성능 카메라 기술 노하우는 홍채인식 카메라 분야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고배율 줌 렌즈를 사용을 해서 원거리에 있는 홍채를 저희가 채집을 해야 됩니다. 큰 카메라 이런 것도 쓰기는 제품에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4K가 지원이 되는 이런 소형 렌즈를 쓰게 되는데 이 소형 렌즈의 특징은 안쪽에 이제 줌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점을 맞춘 포커스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줌 렌즈는 스마트폰에도 적용되고 있는 일상적인 광학 기술입니다. 동그란 렌즈 여러 개가 달린 스마트폰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줌 렌즈는 부피의 한계 때문에 고배율의 줌 기능을 구현하기 어렵고 영상 자체를 확대하는 디지털 줌을 사용하면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여러 렌즈를 이용해 구현하는 광학 줌은 화질의 저하 없이 피사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카메라의 크기를 작게 하면서 광학 줌을 실현해내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는데요. 카메라의 부피는 작지만 정교하게 배열된 렌즈가 인식 거리를 늘려 양 눈을 화면 중간에 정확히 맞추지 않거나 조금 멀어도 홍채를 포착해냅니다. 눈을 카메라 가까이 댈 필요 없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홍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카메라가 홍채를 촬영하면 홍채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사람의 홍채는 다 다르게 생겼고 홍채 하나당 닮은 홍채가 있을 확률이 10억 분의 1 정도로 드물 뿐 아니라 평생 바뀌지 않지만 홍채가 생체 인증에 사용되기 위해선 영상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일정한 수준의 퀄리티가 된 영상을 홍채 알고리즘 쪽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홍채 알고리즘에서는 이 동공 부분을 잘라내고 이쪽의 홍채 영역만 분리를 해냅니다. 이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작업을 해주고요. 사람의 눈동자는 바로 앞에서 보면 원형이지만 이 중 홍채 인식이 되는 부분은 동공을 제외한 띠 형태 부분입니다. 먼저 홍채 인식 프로그램이 이 홍채를 긴 띠 형태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 홍채의 무늬를 홍채 코드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 홍채 코드는 디지털 정보로 저장돼 사람마다 고유한 생체 인식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